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할머니 오늘은 김치하는 날이에요? 응. 오늘은 무슨 김치예요? 오늘은 고추씨 백김치. 고추씨 백김치? 근데 이게 잘 익히면 사이다같이 톡 쏘는 맛이 나거든요. 진짜 톡 쏴요 할머니 거? 응. 특히 백김치가. 이거는 지금 배추가 핫배추야. 묵은 배추는 너무 이 질이 막 너무 오래돼서 이제 안 좋아. 그래서 어저께 사다 갔다가 그냥 햇배추 사왔어. 이게 햇배추 절일 때는 조금 시간을 땡겨야 돼. 이거는 비닐하우스에서 나와서 요즘에서 이거 걷어놓는 거라서 햇볕을 얼마 안 쬐가지고 이게 질기질 않아. 빨리 잘못 담으면 물러질 염려가 있기 때문에 절이는 거 어느 정도 절이고 해서 준비해 놓고 요 양념에 이게 간이 어떻게 되는가 비율이 중요한 거야. 배추 절이는 거 내가 가르쳐 줄게. 네. 어떻게? 물 7컵에 소금 1컵 반. 큰 배추. 큰 배추. 요새는 배추가 다 이렇게 나와. 작은 배추는 물 5컵에 소금 1컵. 아이고 잘 해왔네. 이거 내가 4시간 뒀다 그랬지? 그럼 어느 정도, 어느 때마다 뒤집어요? 2시간에 한 번씩 이렇게 위아래 또 엎어놓으면 안 돼. 딱 엎어놓으면 여기서 간국이 다 빠져갖고 이게 안 절여져. 이렇게 자쳐놓되 위아래 이렇게 물 정긴 거를 이렇게 교대해 주는 거지. 지금 시작할게. 이거는 풀. 풀 얼마나? 풀 이거 2컵. 2컵? 마늘 2큰술. 응. 고추씨. 고추씨 얼마나? 반컵. 반컵? 응. 근데 이 고추씨 백김치도 뭐 받으셨어요? 나는 김치 상 안 받은 거 하나도 없어. 꼴등상이라도 탔다겠잖아. 그럼 이거 무슨 상이에요? 꼴등상. 이거 꼴등상? 응. 이게 꼴등상이라고요? 나는 꼴등상만 탔다고. 대상, 금상, 은상, 그러지? 응. 독산. 동상. 그렇게? 동산. 독산은 뭐야? 그렇게 주잖아. 돌상에 독산에. 응. 근데 나는 꼴등상만 탔어. 그럼 이거 고추씨 백김치 할머니가 지어내신 거예요? 아니야, 우리 집만 해먹는 김치야. 할머니 집에서 원래? 응, 우린 대대로 내려왔어. 아, 그럼 그걸, 아. 액젓, 2큰술, 감미료. 이거는 당근. 당근은 왜 넣어요? 당근은 요 백김치에다만 넣어. 색깔 넣으려고? 색깔 조금 만들려고. 아. 그래서 이거를 깨끗이 썰어가지고 주황빛 색깔을 담궈서 뺀 거야. 색깔 내는 데만은 지금 빨간 김치 같은 데 이런 거 안 넣거든. 요거 반은 여기다 이렇게 넣어. 이거 누군데요? 한 컵인데 반 컵을 넣어. 육수. 육수? 응. 다시마 육수인가? 응. 다시마 육수 안 넣어도 괜찮긴 한데 응. 그래도 이거 여기에 지금 들어가는 게 조미료 같은 거 하나도 안 들어갔잖아. 응. 여기는 또 자연 조미료도 못 넣어. 멸치가루 같은 것도. 응. 왜 못 넣어? 보여서. 그래서 다시마 육수만 넣고 간단하게 해서 간만 맞추면 돼. 왜 웃어? 그냥 풀인데요? 어, 그냥 풀어. 풀어도 양념 다 했잖아. 마늘도 들어가고 젓갈도 들어가고. 근데 저번에 할머니 백김치 먹어봤잖아요. 응. 마늘이 중요한 것 같아. 마늘? 응. 우린 간 마늘 같은 거 그런 거 안 사잖아. 왜요? 아, 마늘 통마늘 사다가 집에서 까갖고 다져. 까놓고 그러고 쪄놓은 거 그런 거 안 산다고. 내가 석회를 줄 건데 이걸 갖고 가서 잘 익혀야 돼. 어떻게 익혀요? 이거는 백김치는 안 익으면 못 먹어.
할머니한테 주면 할머니가 익히겠죠? 응, 할머니가 익히지. 할머니는 아셔. 잘 익히는 법. 할머니! 안 익으면 마셔. 이렇게 하면 잘 익어 있어요. 할머니 한번 부르면. 그래? 네. 나는 할머니가 이렇게 이렇게 포갤 때 이게 참 예쁜 것 같아. 이제 이거를 국물을 조금 만들어야 줘야 자작자작해. 물? 그래가지고 이렇게 여기다 위에다 이제 이건 맹물이라 위에다 부으면 안 돼. 이렇게 해서 백김치가 완성됐습니다. 맛있나? 맛있는데? 그대로 익어야 돼. 짜지는 않지? 이대로 익으면 대박인데? 대박은 모르는데 그대로 익어야 돼. 아니 진짜 맛있어요 지금. 지금 와 이거 익으면 얼마나 맛있어지는 거야? 국물만 먹을래. 이거 김치하고 치자김치는 잘 담아. 이것도 쏘네. 안 익었는데. 조금 쏴요 벌써. 와 익으면 엄청 쏘겠다. 그럼 진짜 시원하겠다. 톡 쏘고 매콤한 맛이 도는 김치야. 이거 완전 익으면은 진짜 맛있을 것 같아. 우리 백김치는 미국서도 소문난 김치야. 시애틀 있지? 할머니 입에서 시애틀 나오니까 뭔가. 들어가서 나 붙들어가지고 오질 못했어. 우리나라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 김치가 그리워가지고 머리끄댕이 꺼내들르고 싸우고. 나는 그렇게 여자도 무서워도 쳐봐주고. 아 근데 미국 사람들이 먹기에는 백김치가 좋겠네. 그래서 그 김치를 닭고기를 더해주고 왔잖아. 그래가지고 이거 김치하고 끝나고 손 씻고 비행기 타고 와갖고 사이즈 거기가 바람만 떼고 왔어. 시애틀에서? 응. 김치 갖고 막 그 무다리 뻗고 엉엉 울고. 어떤 아저씨가 이 백김치를? 어떤 아저씨가 안 걸렸대. 신랑 거기는데 10kg씩 배달인데. 내 말을 듣고요 안 해주니. 저만 몇 개 주라고. 오늘따라 유독 내 말을 듣고요 안 해주니. 야 난 머리끄댕이 꺼내들고 싸우고 막 자지재기 쳐. 그냥 11년 넘이 이기는 거야. 그거 어차피 머리끄댕이 잡을 사람. 근데 거기 배추가 우리나라 기호가 맞아서 배추가 맛있어. 다른 거 찍고 있는 건가? 호주 가서는 김치 담는데 서독 가서는 김치 담는데 거기는 우리나라 배추하고 비슷해. 나는 거기가 달아야 돼. 시애틀 가서 사시사철이 다 가을. 저번에는 초가을 끝속까지 한국인이라고 그러셨잖아요. 누가? 할머니가요. 나 한국 사람이 한국이 좋다고. 한국에서 살아야 된다고 막 그랬잖아요. 아 근데 나는 더운 갑자기 거를, 시애틀로 가버리는데 더운 거를 싫어하니까 시애틀이 좋더라고. 선선한 가을바람이 불어가지고 진짜 오기 싫어. 날짜는 날씨는 나도 이 김치 홍보하러 외국 많이 갔다 온 사람이야. 외국인들이 백김치 좋아해요 빨간 김치 좋아해요? 오이김치 좋아해. 그럴 수 있지. 응. 오이김치는 엄청 좋아해. 오줌이 마른데도 쫓아가다가 못 쫓아가고 오줌이 마려 죽었는데 어떻게 할게 없어.
그 옛날에 우리 시어머니가 그러더라. 외국 가서 말 묻으면 오줌 마려면 이렇게 하라고. 어떻게? 이렇게 자꾸 올리라고. 올리는 신용을 하래. 그래 이거 갖고 가서 써먹었잖아 한번. 어떻게 했어요? 보여주세요. 자꾸 올라가라고. 제가 외국인이 이렇게 해. 아니 자꾸 보기 전에 할머니 표정 보고 알 것 같은데. 근데 아들인데 쌀찌경이다 이 표현을 해가면서 이걸 올리라고 그러더라. 그거 맞잖아. 그 사람들 눈치 금방 찾아. 하이가면서 막 이렇게 하니까. 할머니 뒤에서 봐도 마려워 보여요.